찬양해 봅시다. 사자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버려버려요. 대한민국 300만 초등학생 어린이 여러분, 2022년도 설날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설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세뱃돈이 아니겠습니까? 세뱃돈? 자, 어린이 여러분, 아마 작년에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15만원 세뱃돈을 받았으면 15,000원, 28만원 세뱃돈을 받았으면 10분의 1, 28,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11조를 한 어린이들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세뱃돈을 받았을 거예요. 자, 올해도 여지없이 이제 이 2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잠시 기적 시리즈를 멈추고 2월 첫 주, 매월 첫 주에는 그 달을 어떻게 보낼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주제를 삼아서, 물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러면 PPT 속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나의 시작. 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의 시작과 나의 시작. 야, 어떤 면에서 복음의 시작은 나의 시작이라는 것이. 자, 성경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자, 우리 까치들도 깍깍거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모두 암송해야 할 행복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장 1절들을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귀뜸을 주고 있어요. 자, 복음의 시작.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어린이들은 벌써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수도 셀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복음의 뜻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까치들도 그렇다고 계속 좌우에서 깍깍거리고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를 모른 채 6학년까지 마쳤다. 야, 그 말도 안 되죠. 매한가지로 교회학교를 1년부터 6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모른다. 무엇보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자동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복음이 모르는데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속이 뜨끔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제대로 만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즉 복음을 알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왜 지금 문제예요? 6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교회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라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교회를 그만두고 그런 채로 또 대학생이 되고 그런 채로 어른이 되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봐야 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극심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자, 모두 여섯 가지로 복음을 우리 어린이들이 착착착 이해하도록, 그리고 이해하면 체험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라면을 보기만 하면 배가 부르지 않아요. 직접 먹어봐야 돼. 아, 라면을 먹으면 맛있다. 라면은 한 끼 요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알아야 먹게 된다는 거죠. 모르면 구경만 하겠죠. 멀뚱멀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꼴 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오심 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PPT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제가 성육신 하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심 이렇게 말해 보세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심. 더 줄인다면 날 위해 오심.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으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지. 원래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저기 119 구급차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수송을 해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복음의 첫 단추, 성육신. 그리고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듯 복음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는 여섯 가지를 목사님이 쭈르륵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육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죄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해.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혀요? 네. 그 값을 치르느라고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맞아야 할 벌을 대신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죠. 날 위해 벌받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아, 이게 웬일이야? 누가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매를 맞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아, 예전에 남에 있는 사람과 북에 있는 사람이 이산가족이라 그러죠. 이 가족이 만날 때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야,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무 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을 던지셨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너무 존귀한,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것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자, 대속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뭐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 우리의 부활을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은 나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물론 위험에 빠진 사람이 지금 구조되고 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만 살아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은 역사에 없는 기적인데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위대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네 번째, 승천입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대속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승천이에요. 저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려고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다시 오신다. 성경에서 수없이 말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준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고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 감람산에서 마가 다락방까지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0명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자, 사탄, 마귀, 귀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인데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우둔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목숨 건 기도를 한 다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모두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 변화됐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죠.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왜?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힘들고 거칠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빛나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어린이 중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받으려면, 또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했는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미 그 예수를 믿는 마음 자체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게 해 주셨다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어린이 중에서 이미 성령이 임한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느끼고 알고 동행하는 이 놀라운 현상,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며 늘 현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동행. 나는 혼자 살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오심. 이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인 거예요. 자, 한 장에 모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복음을 요약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번호를 대면 여러분이 핵심 단어를 말해주세요. 1번 성육신, 2번 대속, 3번 부활, 4번 승천, 5번 성령, 6번 재림. 와,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해. 이렇게 알고, 야, 이 코로나 때 무슨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린이,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목사님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은 항상 나와 비교해야 해요. 진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목사님은 한 8, 9년 전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어요.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비밀을 알고 이겨내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이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자들이 이 복음을 만나니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아련하게 목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 떠오르네요.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다녔어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저 주진에 약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주진에서 사경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을 위한 부흥회죠. 어머니는 저를 소위 꼬드겨서 꼭 다녀오라고, 그래서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쥐어주는 바람에 목사님이 교회 누나 형들과 청년들이죠, 고등학생인 저가 여름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약수 기도원에서 극적으로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저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2년 전에 겨울에 그 약수라고 하는 지역에 목사님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육배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근처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은 없었죠.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제발 데려다 다오 했더니 자기가 귀뚱이 땅을 조금 샀대.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비석도 있고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 박연훈이 왔습니다. 그 시작이 목사님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복음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말할 차례 아닐까요? 같이 무릎을 꿇어봐요.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요. 주님, 예수님,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녔어요.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 주세요. 복음으로 오셨다니, 대속해 주셨다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니,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거듭날 것이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복음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다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기적이며 기쁜 소식이며 감동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에 모시고 이제 평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